재주가 좋답니다. 정희준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셔서 제가 이렇게 모처럼 스튜디오에 입성을 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생중계로 여러분들 만나 뵙다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스튜디오 들어오니 참 좋네요. 또 든든한 여러분들도 제 옆에 계시고 근데 사실 조금 떨립니다. 처음이라서. 근데 제 옆에도 지금 저처럼 떨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새 얼굴이시죠?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오종협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피아니스트 오종협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극 공연을 보면 관객과 직접 눈을 마주하거나 직접 소통을 하는데요. 저는 그 장점을 피아노 연주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기하는 피아니스트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는 아무래도 이웃 간의 따뜻한 온정 그리고 나눔의 손길이 그리워지는데요. 그래서 한 달쯤 전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온도가 팍팍 올라가야 할 텐데 아직은 좀 속도가 더디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우리 제주도가 개인 기부에 항상 1위를 달렸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뒷심을 발휘해서 100도가 넘어서 펄펄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빨리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2월 20일 생방송 제주가 좋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연말 연시에 굉장히 또 바쁘기도 하고 또 모임에 가야 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1년을 열심히 뛰다가 딱 이렇게 연말이 되면 조금 체력이 허해지거나 좀 보충을 해야겠다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겨울보약 귀한 걸 하나 찾아왔는데요. 저도 이번에 겨울보약을 제대로 먹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보약이요? 오, 맛있다. 겨울이 야, 한창인 맑고 깊은 한라산 숲입니다. 뭐예요, 이거? 제가 공기 맑은 한라산에 가니까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요.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나는 줄 아세요? 표고버섯 먹으러 갈 거거든요. 너무 지쳐 보이는데요? 정수력이 대단한데요? 뛰느라 이미 지쳤습니다. 팍팍 보충해야겠죠. 그 귀하다는 한라산 표고버섯 만나러 가봅니다. 정말 귀하죠. 그러나 웬걸요. 가도 가도 척척산 중입니다. 표고버섯 찾기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뛰었어요.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뛰지나 말걸. 후회가 밀려드는 찰나에 멀리서 반가운 실루엣이 보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은정 씨인가요? 아, 네, 저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쁜 데 있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이게 다 온 거 맞죠? 네. 다 왔다는 말 정말 믿어도 되겠죠? 그러고 한참 더 갔습니다. 오늘 안에 표고버섯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곧 나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걸어도 걸어도 표고버섯은 언제 나와요? 제가 지금 멀미가 진짜 날 지겨우거든요. 이제 진짜 나왔어. 한 30걸음만 가면 돼. 30걸음? 네. 거의 다 왔다는 걸 원래 믿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다시 내려갈 뻔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다 잡고 마지막 걸음 옮겼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와, 여기에요? 보이시죠? 오. 가지런히 세워진 나무들 위로요. 오. 꽃처럼 피어난 이것,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야무진 잔대에 네, 은은한 향이 확 사로잡더라고요. 표고버섯 자라는데 얼마나 걸려요? 온도 차이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채취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보니까 좀 잘한 표고버섯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그냥 따버리면 될까요? 아, 그거 딸 때 제가 어떤 걸 따라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버섯을 딸 때는 버섯 밑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손가락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따시면 이게 정품이에요. 와. 최상품. 진짜 이쁘다. 최상품 한라산 표고버섯, 때깔부터 다릅니다. 와, 되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진한 향이 느껴져요. 여기가 해발 900구지예요. 그래서 이제 밤낮 일교차가 심하고 이게 이제 기온이 낮으면 이게 버섯 향이 더 강해져요. 야. 네. 은정 씨 오늘 여기 한 바구지 따는 게 미션이에요. 아, 여기 와서 어울리나? 아, 오늘 좀 약했죠. 네. 오늘의 미션 바구니 가득 표고버섯 수확하기. 네, 제가 일하나는 사실 조금 하거든요. 확실합니까? 나무 구석구석 사이사이 잘 살펴서 수확했는데요. 버섯들이 정말 실하더라고요. 오, 정말. 와, 금방 따셨네요. 사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땄잖아요. 네. 근데
아니 표고버섯 향이 솔솔 올라와서 제가 표고버섯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맛보고 싶은데 사실 배도 고프고 아주 맛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문제를 하나 낼게. 문제요? 네. 아 이 자연 재배하는 표고버섯에 다른 버섯에 보다 올등히 많은 성분이 뭔지. 햇볕을 맞으면 표고버섯 성분이 많은 거? 비타민하고 관계돼 이제 비타민. 비타민 A. 이거 먹으면 눈 좋아지나요? 비타민 C가 많아. 받으니까 이? 아니, 비타민 C가 C 다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먹고 싶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불루병을 예방해 주는 그거죠. 아 역시. 비타민 D. 어 잘 아시네. 네. 아, 비타민 D. 가정 시간 다 꺼냈습니다.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식품으로 첨가할 수 있는 식품 중에는 이 표고버섯이 제일 좋다고요. 저게 단팥빵으로 보일까요? 제가 어쨌거나 맞췄으니까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바로 먹을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오. 먹기도 하고요. 아, 향이 엄청나겠는데? 또 궁금하다. 저도 처음이었는데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뭔가 고기를 씹어 먹는 듯한 느낌. 정말. 고기 같은 그런 담백한 맛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당도로 비교하다 보면 이제 고지가 높고 일교차가 심하면 당도가 높거든. 아.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달아 달아. 네. 달다. 건강해지는 느낌일 거예요. 건강해지는 느낌. 이제 영양과 높은 거 드셨으니까 이제 계속 작업하셔야지. 아까 했었지 않나요? 네.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무슨 작업일까요? 이렇게 하얗게 촘촘히 박힌 건요. 바로 버섯 종균을 넣고 하얀 스티로폼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한 나무를요. 바로 세워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야 양옆으로 곧게 잘 자라겠죠. 제법 무게가 묵직해서 사장님이 거의 나르시고요. 네, 저는 바로 세우는 뭐 작업만 거예요?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연히 제주의 귀농 후에 버섯 재배를 하게 됐다는 사장님. 그동안 고생도 정말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 표고버섯뿐만 아니고 농사 자체를 몰라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귀농교체형 교육대에서 가끔 시키긴 하는데 저 마지막 소망은 농사 져서 돈 벌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좀 아, 농사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도 다 마무리됐겠다. 사장님이 특식 버섯 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먹어야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첫 번째 요리, 표고버섯 참기름 구이입니다. 특별히 이제 갓 딴 버섯을 쓰는데요. 하얀 속살에 송글송글 맺히는 버섯 육수에 향부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 버섯 향에 참기름 향까지. 아, 정말 아시죠? 네. 제일 부러워요. 와, 정말 맛있겠습니다. 진짜 고기 같아요, 고기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고기를 같이 싸야죠.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어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 아, 그렇구나. 소고기도 진짜 우리 하루도 끝내주지만 산에서 나는 고기. 이 표고버섯도 진짜 끝내주네요. 이번에는요, 버섯을 채를 썰어줍니다. 씻은 쌀에 채썬 버섯을 넣어주기만 하면 표고버섯밥 완성입니다. 표고버섯밥. 건강식이다, 정말. 사장님, 이 버섯밥은 뭐 전복 썰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특별함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 그냥 쌀하고 버섯만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밥을 지으면 그냥 양념장에서 비벼 먹으면 우와, 끝이에요, 야, 그러면? 아, 은정 씨가 먹방에 도전을 하네. 네, 그래서 야 색감이 엄청 아주... 나더라고요 정말. 정말 전복 같아요. 네. 그죠? 네, 먹어봤습니다. 표고버섯밥에 양념장 살포시 얹었는데 진짜 밥에서도 그 표고버섯에서 우러나온 그 향이 진하게 느껴져서 영양식을 먹는 느낌, 진짜 보양을 하는 느낌입니다. 간장이랑 너무 조화가 맞아요. 아 진짜 자선생님이 하시는 거 좋으시겠어요. 자리를 맨날 잡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맛있어. 아니지만 표고버섯은 다른 형태로도 매일 먹어요. 와. 가루를 먹든 뭐 물을 먹든 표고버섯은 그렇죠. 매일 먹는다고 봐요. 보시면 돼요. 진짜 버섯을 표고버섯을 늘 드셔서 그런지 사장님 피부도 정말 좋으시고요. 건강해 보이시죠. 저도 이날 원 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 표고버섯 저도 두 그릇 먹었어요. 영실 표고로 우리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빠지셨었거든요. 아, 준비 안 했는데. 그냥 나오실 거예요. 영! 영실에서 자란 실! 실한 버섯 표! 표고 900m에 고! 고산의 고기 이야,
표고버섯 짱이에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맑고 깊은 한라산이 키웠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자라난 보물, 표고버섯. 이 겨울에 제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요.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건강밥상 따뜻하게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와, 사실 그냥 표고버섯도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맑고 푸른 한라산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은정 씨 열심히 일한 거 맞으세요? 약간 일은 사장님이 하시고 보양만 하시다 오신 맞아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거의 다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일을 하셨고요. 또 저는 굉장히 맛있는 표고버섯 요리를 전수를 받았어요. 아까 보셨지만 그 표고버섯 밥이랑 표고버섯 참기름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겠어요. 예전에는 제주의 어떤 감귤 산업 이전에 정말 제주의 또 다른 정말 최고의 산업이라고 할 만큼 표고버섯 산업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성을 다시 꼭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사실 뭐 먹방도 아까 굉장히 잘 봐서 좌 선생님 좀 위협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귀여워. 어쨌든 설렁설렁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은정 씨. 그리고 다음 순서는 스타트업 제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실리콘밸리에 다녀왔잖아요.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러스터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로 다 함께 떠나보시죠. 교류와 지원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살아 숨쉬는 곳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지원 사업들도 많고, 그다음 네트워킹 회사들도 많고,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게임이면 게임, 뭐 웹툰이면 웹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약간은 선택할 수 있는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판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어떤 성공 비결이 있는지 지금 판교로 찾아가 봅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은 판교의 현재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판교의 스타트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실제적으로 판교에서 이루어지는 관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하이테크 혹은 컨텐츠 등으로 섹션을 나누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컨텐츠진흥원, 혹은 스타트업 캠퍼스와 같이 민 관에서 같이 약간 협력을 해서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입주를 하여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 사이에 투자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모델도 개발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기관들, 경기창조혁신센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초기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준다든지 기업들의 BM을 잡아주고 고도화시켜주는 형태로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되어서 VC라든지 엑셀레이터와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창조혁신센터가 판교에서 지원을 펼친 지 5년 차.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제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개 기업 가까이 저희가 육성과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IPO 2개 그리고 M&A 3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좀 일어난 상태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300개 기업에 대해서 2천억 정도 규모의 어떤 투자 유치도 이뤄놓은 상태입니다. 지원기관들은 입주기업의 교류를 통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도 자주 마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판교의 강점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이 디자이너나 개발자, 기획자들과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판교의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한컴이라든지 각종 어떻게 보면 벤처 1세대로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성공한 선배 기업들 혹은 하이테크 기업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개발자들을 만날 수 있고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데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걸 하면 잘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인프라가 스타트업 산업을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선순환이 판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판교를 한마디로 말해 20만 평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판교에는 현재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0년 전 논밭이었던 이곳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판교는 그리고 지난 18일 판교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세계로 무대를 넓히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들과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는 판교에서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열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지원기가 많은 VC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게 그리고 창업 지원 기관들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긴 하고요. 그러한 장점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약간은 선택할 수 있는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판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교에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강민수 대표는 판교에서 두 번째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판교가 가진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판교가 없었고요. 조금만 사무실을 빌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17년 말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 창업촌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입주 공간, 그다음에 저희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강 대표는 제주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 제주가 아닌 판교로 창업 공간을 선택했는데요. 제주도 가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죠.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투자받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모든 행사가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주도는 조금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모험보다는 그런 쪽은 좀 무난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판교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제주 역시 좋은 공간과 인프라를 갖추고 스타트업 육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금 판교의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조언은 무엇일까요?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굉장히 탄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전문 지역 제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밸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지기는 측면보다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우선적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본인의 서비스를 뭔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외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를 선택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교류 행사 현장인데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존의 입주기업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창업존 입주기업 그리고 판교 창업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이 서로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성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융합이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류 행사인데요. 특히 큰 성과를 이룬 스타트업들의 사례 발표도 열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투자를, 특히 미국 투자를 받았습니다. 세계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선 유일하게 이베이 글로벌과 시스템 연동을 시켜서 오픈을 시켰고요. 세계 최초로 면세점 상품권도 오픈을 시켰고 여러 가지 제휴 채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기까지 쉬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판교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꼭 전하고픈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스타트업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좀 지원 시설에 들어와 있으니까 힘들 때 좀 상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것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더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트워킹 하시면서 좀 진행하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저는 49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주변 분들이 모두 말리셨는데 굉장히 나이가 늦은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4차 혁명 무한 경쟁의 시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성장은 제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주만의 스타트업 환경과 혁신적인 지원 전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사실 저는 좀 화면을 보면서 반가웠어요. 제가 제주도로 이주해 오기 전에 판교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택시를 가끔 타다 보면은 판교에 원래부터 살던 판교 원주민 택시 아주 기사님께서 아 여기가 10년 전에는 다 논과 밭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믿기지 않게 지금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이렇게 판교가 테크노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 이제 제주도도 쏙쏙 받아들여서 이렇게 같은 성장을 꼭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 제주 출신이지만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영상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주의 이 혁신성장센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지가 된다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주도로 내려오질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맞아요. 저도 기대해 보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중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약간 배가 슬슬 고파져요. 그래서 빨리 대리만족을 하는 시간 만나보고 싶은데 오늘 먹방 좌 선생님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서귀포의 중심 서귀포시 동흥동에 다녀왔습니다. 정방폭포가 박력있게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박력있게 많이 먹고 왔는데요. 저와 함께 보시죠. 아 정말 올 한해도 정말 많은 음식을 소개했네요. 가족과 함께할 음식, 아이들과 함께할 음식,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할 음식, 커플들과 함께할 음식. 근데 올해도 역시 왜 이렇게 작아요? 아무도 없어요. 내년에도 손가락 너무 귀여우신 것 많은 음식을 소개할 테니까 내년 크리스마스에 제 여자친구를 선물해 주세요. 배고픈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오늘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푸짐하고 거대하게 속이 꽉 찬 달콤함도 맛보고 눈으로 맛볼 준비 되셨나요? 네, 동동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기사식당. 아, 아니죠. 뭐 정식집? 아, 아니에요. 그냥 요리 음식점. 와우. 고기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짠 소고기와 매콤한 돼지고기까지 다 먹어버릴 거예요. 돼지 껍데기. 20년 경력의 호텔 셰프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밥집을 차리셨어요. 토치로 살짝 그을려 나오는 고기 반찬. 불맛 파이어. 특제 고추장으로 만드신 흑돼지 고추장 볶음입니다. 고추장에 야채 육수를 넣어 숙성시킨 특제 소스로 음식 맛을 꽉 잡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흑돼지에 고추장 양념 볶음인데 고추장 향이 확 나는데 일반적인 고추장이 아닌 묵직한 고추장 양념 맛. 매콤하지만 달콤한 이 양념 흰밥에 가득 묻히고 함께 먹어줘야죠. 또 오늘 다 좀 그러다 보면 역시 떠오르는 그 이름 무슨 게 작아 보인다. 깻잎, 쌈 야채들도 소환 내 입에서 다시 살아나거라. 빨간 양념 맛 제대로 맛봤으면 간장 양념도 맛봐야겠죠. 이거는 그 매콤함이 아닌 뭔가 간장 양념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갈비, 양념갈비, 양념갈비 느낌의 갈비살 볶음입니다. 오, 먹어볼게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소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촉촉하고 양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고 달고 짜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해놓은 그런 간이에요. 깻잎과 상추의 이단 카페 뒤에 고기 넉넉히 올리고 아 이때 김치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더 맛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그런 화려함보다는 좋은 음식, 고기, 소갈비살이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이 본 요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딱 반찬도 딱 먹을만한 반찬만 딱 있는 혼밥족들을 위한 1인 메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오자마자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20년 경력의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맛있는 밥집.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맛있는 앤지 푸짐한 앤지 좌 선생에게 주고 가신대. 엄청 크네요. 탕수육 같은 건데 지금 해물라면 해물라면인데 제주도에 해물라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국물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국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주에 해물 너무 많아요. 숟가락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해물들아 서운해하지 마. 아, 새우 너무 맛있어. 다 먹어줄게. 일단 이 면부터 빨아들이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한 번에 끝나셨어요. 우와 장난 아니다. 담백하면서도 속까지 얼큰한 이 국물. 와 국자예요. 여러분 육수는 되게 하얗게 사골육수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면이 되게 쫄깃해 보여요. 야 이거 하나 이거 정말 훌륭하다. 이거 먹으러 와야겠네. 근데 저녁에 와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말. 앞에 메뉴들 보세요. 이야. 우와. 우와. 여러분, 볼락. 볼락, 큰 볼락 두 마리가 이렇게, 탕수로 이렇게 한 번에 튀기셨어요. 와. 자, 장갑을 껴야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보통 다들 이렇게 드시는 거 같죠? 아삭하게 튀겨서 칠리 소스 좀 얹은 탕수 되게 담백한 거 같아요. 고인돌이 생각나. 볼락 해체 쇼쇼쇼 쇼, 쇼. 우와. 오 잘 바르죠. 와우. 칠리 소스 듬뿍 찍어서 입안으로 슛 고릿. 껍질. 어 껍질. 되게 바삭한 거 같아요. 껍질 잘 안 먹거든요. 와, 굉장히 담백해. 그런데 이렇게 튀기셔서 담백하면서 나중에 올라오는 그 달콤함. 요리도 훌륭하지만 한 그릇 음식도 훌륭합니다. 전복밥을 먹고 있습니다. 간이 쏙 뺀 쫄깃쫄깃 전복 가발과 함께 말추를 칩니다. 여기는 내가 술집인 줄 알았더니 밥집이네. 입에 있을 때 한 번 더. 좋네요. 사장님들 열심히 치우겠어요. 더 잘 치시는데요? 카페요? 아니 아니 요 귀염둥이들 이렇게 조금 해서 먹을 수 있으려나? 전통연이 먹을 수 있지요. 합격이에요. 요거는 뭔가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이북식, 뭐 개성 지역의 이바지 음식, 뭐 홀레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독특하게 디저트를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이런 심플하고 간단한 빙수. 빙수. 빙수예요? 얼음이 아닌 아이스크림이 듬뿍 들어간 그냥 달콤함은 마를 것도 없지요. 팥이 위에 싹 올려진 게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우유 빙수 같기도 하고. 사과 라떼? 오, 밑에도 사과가 막 듬뿍 있어요. 오. 사과. 와우. 오, 밑에 사과 엄청 있네. 너무 이뻐. 개성 지역에서 이렇게 폐백 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으로 많이 쓴다는 개성 주악이라는 이런 음식입니다. 그 경주의 그 꿀빵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 오, 튀겨진 느낌입니다. 도모. 역시 아니, 그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한 입에. 와. 겉에가 아삭하면서
팍 부서지는 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도넛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잘 튀겨져서 그리고 그 청을 굉장히 많이 바른 것도 아니고 살짝 익혀서 뭔가 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 그러면서 딱 씹으니까 기분 좋게 아삭 하면서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곶감 아니죠? 떡 곶감 단자. 곶감 단자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 곶감 껍질을 살짝 드러내고 속을 갈라보면 주황빛 곶감이 떡. 살짝 빚어나온 필링 같은 여동 단입에서 그냥 감이 아니고 곶감이네. 이거 얼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는데? 서귀포시 동국마을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각박한 일상에서 쉼이 되어줄 밥 한 끼, 맛있는 행복을 드립니다. 네, 화면 보는데 사실 이 배는 좀 울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입꼬리는 저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요, 우리 좌 선생님을 작아 보이게 하는 음식이더라고요. 음식이 내 어깨 넓이만큼한 음식이 떡하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중화풍의 생선튀김 어탕수였는데요. 정말 그 칠리소스 그다음에 그 담백한 살코기 파채의 향까지 굉장히 조합이 좋았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종엽 씨는 우리 좌 선생님 드시는 거 처음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제가 식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그런 게 가능하군요. 네, 식욕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찌우는 지금 상태인데 네. 지금 좌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식욕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아까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겨울에 굉장히 좀 추운데 밖은 추운데 안에서는 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전통찻집 이러면서 다과 하나를 탁 먹었을 때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동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전통 다과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개성주악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그 꿀빵 같이 생긴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이더라고요. 이게 익힘 정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 반죽의 농도도 굉장히 잘 맞아야 되고 그렇게 딱 잘 맞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고소한 쫄깃한 디저트가 탄생한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먹방은 말 그대로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연인이랑 즐기기에도 좋았고 또 낮에 먹기에도 좋았고 밤에 먹기에도 좋은 네. 그런 다양한 먹방이었는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죠. 100세까지 우리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법 그리고 극복법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다 더 활력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즐겁게 웃고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일주일 내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매주 목요일은 신나는 음악 교실. 대신에 어쩌면 당신은 뭐뭐뭐를 닮았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노래 가사를 살짝 바꿔 불러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재치가 넘치십니다. 이 수업은 어르신들과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음악을 통해서 옛날 기억도 떠오르고 또 음악을 통해서 신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모르던 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사회생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관계를 또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손에 쥔 어르신들.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소리가 날까 호기심도 발동하는데요. 혼자 집에만 있었다면 모르고 지냈을 즐거움이죠.
돌려서 우리가 소리 나는 악기 가져와서 이것만 이렇게 각자 두드리고 흔들고 다양한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노라니 외로움도 치매 걱정도 싹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고 아프다고 혼자 우두커니 집에만 앉아있을 때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치매 안심센터에 오고 나서는 너무 즐겁게 흘러간답니다. 재밌죠. 안 해보던 것도 하고 어릴 때 불렀던 건 악기도 만져보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나이만치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노니까 참 좋습니다. 많이 많이 즐겁고 또 여기 올 날만 기다려지네요. 이날을. 예, 참 즐겁습니다. 또 오랜만에 핸드벨도 한번 번호가 1, 2, 3, 4, 5까지 적혀있어요. 핸드벨을 연주해볼 모양인데요. 번호에 맞춰 잘 흔들 수 있을까요? 2, 잘하셨는데 3도 4번. 어르신들 집중해서 참 잘하시네요. 모두 다 함께 이렇게 고운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치매 예방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 보이지만 점점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본인들의 본래 모습들 또는 예전의 나의 모습을 또 다시 이렇게 뭐 아까 원언니 말씀하셨지만 조금 뭐 재미가 없고 우울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오면 즐겁고 그 음악이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은 어디를 이리 급하게 가시나요? 우리요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요가를 해가지고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해서 오늘 2시 되기 전에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늦어가지고. 네. 예, 안녕하세요. 잘도 재밌게 놀았대 그날. 예. 박창근 씨. 예. 창단에 갔다 왔어요? 가다가 왔지. 오. 가다가. 매주 화요일 치매 예방을 위한 요가 교실에 참여하신다는 두 분. 나이가 들면서 부쩍 건강이 걱정됐는데 함께 요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잠깐. 공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잠깐 눈을 감아서 호흡을 가다듬을게요. 호흡이 편안해지게. 자식들 키우며 바쁘게 살아온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서 이정숙 씨에게는 우울감이 찾아왔답니다. 부부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남편에게 찾아온 뇌경색. 그로 인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의 요가 교실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부부에게 작은 삶의 즐거움을 더해준 이 시간. 나이 들면서 커지는 건강 걱정과 시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고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뒤꿈치 올라가면서 공을 위로, 머리 위로 부드럽게 올라갈게. 공을 서로 터치하시고 내쉬면서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좋죠. 어떠신데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하면. 아무래도 그 몸 그 근육체가 좀 풀리는 것 같죠? 요가가 끝나고 부부가 걷기 운동에 나섰는데요. 운동만큼 치매 예방에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매일 솔직히 못 걷고 이렇게 시간 쓰면 한 일주일에 한 보통 세 번씩은 걸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예. 한 걸으면은 한 시간에서 보통 두 시간은 걷는데 뭐 할 때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하질 안에다가 그 저 뇌경색 뭘로 해가지고 그 약을 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치매 예방 수칙의 첫 번째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운동인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를 부부는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운동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한 13년이 돼도 재발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게 건강을 먹는가 하고 운동하는 것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죠.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을 위해 이정숙 씨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노년의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주의 전통 음식이자 발효 음료인 쉰다리랍니다. 짠! 짠. 이게 우리 집의 건강식품입니다. 쉰다리가 제대로 익었습니다. 잘 익었다. 맛있지? 네. 우리 저희 남편께서 1년 12살 계속 먹습니다. 점심, 저녁. 소주 체질은 아니고 막걸리 체질인데 그 막걸리 개조된 게 이거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 순다리는 잘해요. 우리 장모님한테 전수 받았어요. 우리 이거 먹고 힘내고 쌉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그럼요. 즐겁게 웃고 열심히 운동하며 노년을 건강하게 사노라면 치매 걱정은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갑시다. 화이팅! 치매 아웃! 이정숙 부부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아저씨가 아프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누가 돌봐요. 그래서 제가 막 힘을 내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무력하고 소외된 채 지금 집에만 계시나요? 그것처럼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고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치매를 예방하는 그 길에 치매 안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음악 교실에 참여하시면서 아,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진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부부가 다정하게 요가도 하고 걷기도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동안에는 매일매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요. 부모님을 걱정하는 우리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 혼자 처음에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에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우리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같이 손잡고 같이 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중에 혼자서도 잘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신대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손 꼭 잡고 부모님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도 이 치매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금 몇 주차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 보다는 계속 느낀 것이 뭔가 밝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또 직장 생활 또 자녀들 키우느라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받아들이는 시간과 함께 또 주변에서는 응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서 계속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신다면 금방 또 그 세월도 지나가지 않으실까 합니다. 맞아요. 또 정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말엔 순서죠. 오종엽 씨, 이번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예, 오늘 제주의 대표 재즈 밴드 시크릿 코드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시크릿 코드의 이야기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전시 활동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피아노를 치며 연기를 합니다.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예술은 무엇인가요?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를 노래하는 재즈밴드
시크릿 코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몽환적인 재즈 선율에 녹아든 제주. 시크릿 코드는 어떤 예술을 꿈꿀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크릿 코드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부터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밴드 시크릿 코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제주 민요를 가지고 저희들만의 색깔로 편곡을 해서 정규 2집을 냈어요. 그래서 제주의 민요를 재즈로 음악으로 공연을 해서 알리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시크릿 코드를 함축하는 두 단어, 제주와 재즈.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는 재즈 민요로 새롭게 기억됩니다. 저희가 그 재즈라는 장르를 연주를 하는데 이 재즈라는 장르도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의 어떤 그런 생활 안에서 만들어진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음악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남겨져 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들을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 남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본 멜로디가 있잖아요. 민요마다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멜로디를 오롯이 쓸 것인가 아니면은 뒤집어서 저희 나름대로 작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캐릭터가 강한 음악은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곡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크릿 코드의 감성은 이번 주말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음악이라는 걸로 누군가에게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된 게 저희 이 자선 콘서트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모이는 게 그닥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알고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네, 의미를 두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21일 저녁 7시 외도에 있는 카페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재즈 밴드 시크릿 코드를 응원합니다. 감성의 끈을 따라 우정을 쌓아온 두 작가. 다른 듯 닮아있는 감성을 풀어놓았습니다. 허윤희 작가님의 작업을 보고서 마치 제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 관계자에게 작가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서로 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또 자연을 중요한 테마로 잡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푸는 방식이 비슷하고 그런 감성이 비슷한 걸 많이 느꼈어요. 자연과 교감하며 포착한 감정과 순간들을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제주의 자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 많이 오셔서 제주에 관한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을 작가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로 자연이 훼손되는 요즘 여러분의 생태적 감수성은 안녕하신가요? 특별한 그림 여행을 떠날 시간 에이블 아트를 만나보시죠. 에이블 아트는 우리 이제 그 발달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예술의 한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7인 7색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주 도내에서는 네 분,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트림 작가 세 분을 초대해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 활발한 작품 활동만큼 성과 역시 눈에 띕니다. 제주 청년 작가
두 분이 이번에 제29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에서 특선 입선에 수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예술이 지금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좀 발맞춰서 우리 제주 도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술가로서 사회의 문을 연 청년 작가들. 전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나 진짜 간다고? 나 혼자 두고? 금방 오겠지, 새끼야. 모든 게 다 불만인 반항 청소년 태길. 지긋지긋한 학교와 공부를 집어던지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집 떠난 태길에게 마치 우연처럼 다가온 한 사람. 정체불명의 거석이 형과 악연인 듯 아닌 듯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나 싶더니 인생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끼는데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 제발 진짜 여기 과연 그는 꿈꾸는 인생을 향해 엑셀을 밟을 수 있을까요? 야, 어디 가서 이상하지도 않아. 인기 웹툰 원작 영화 시동입니다. 제주 민요와 재즈의 만남이라니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듣는 동안 약간 귀에 익숙하기도 해서 이렇게 뭐 몸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흥얼흥얼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재즈 시크릿 코드의 전매 특허 재즈 민요의 매력입니다. 네. 네, 또 화면을 보니까 좀 이분들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연말 기부 콘서트도 개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정말 그런 저런 그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제주도는 정말 참 좋은 곳입니다. 꼭 보러 갈게요. 2016년부터 시작된 공연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2016년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공연을 하는데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 위해서 전액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정말 지금 내일이죠? 토요일 7시 크리스마스 기부 콘서트. 정말 따뜻한 노래와 따뜻한 감성으로 같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주말 저녁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주말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4에서 6도, 최고기온 11에서 13도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산지와 산간도로에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9에서 10도, 최고기온 13에서 15도로 곳에 따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는 낮 동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모레면 동지예요. 요즘 밤이 너무 길어서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들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임금님께서 신하들에게 그 새로운 달력도 선물해 줬다 그래요. 네, 지금 저쪽에 성읍 쪽에 가면 그 위에 초가집, 초가 그 집 줄놓기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이런 이제 또 이 시기 되면 또 팥죽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원조 팥죽, 구수한 팥죽을 좋아합니다. 저도 팥죽 정말 좋아하고 팥빙수도 좋아하는데 은정 씨는 어때요? 저도 팥 칼국수, 팥죽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 주말에 보니까 좀 동백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서 SNS 올리기 딱 좋은. 맞아요. 동백꽃도 겨울에 동백꽃도 보러 가시고 한라산 어린목 일대에서는 윈터 축제도 한창이라고 하니까요. 풍성하고 재미있는 주말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생방송 제주가 좋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